지난 주말부터 진짜 완전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많이 더워요. 네, 어제 퀸스파크에 트리니티 벨우드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진짜 사람이 완전 몰렸어요.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와, 근데 이거는 솔직히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경찰이 출동했대요. 뭘 출동을 왜한 거예요? 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소셜 디스턴스를 안 지키니까. 아, 그래서 제재하려고 한 거구나. 네. 지금 딱 봐도 2m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진짜 날씨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찍힌 건가? 네. 이벤트가 없었고 날씨가 좋아지고 주말이었잖아요. 아, 오. 진짜 이게 심각한 게 어제 코스트코를 갔다 왔거든요. 사람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줄 서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은 다 붙어 있는데. 아, 사대인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 같지.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되긴 하는 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게 이거 좀 나누기 웃기지만 사실 서양 쪽은 마스크 문화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같은 그렇죠. 경우는 조금만 아프면 마스크 쓰고 아니면 뭐 그죠. 어떻게 보면 뭐 아이돌 이런 것처럼 패션으로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은 진짜 아프면 마스크를 쓰고 옛날에 그 형이랑 가다가 형이 그런 얘기 했는데 마스크를 오히려 쓰면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정도 마스크를 쓸 정도면 집에 있지 왜? 왜 나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를 쓰는 거 자체가 되게 당당하고 좋은 그죠. 아, 그런 옳은 행동인데도 내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서양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진 게 초반에는 많이 안 썼는데 지금은 그래도 쓰는 분위기니까. 맞아요. 저는 주변에 전 형제들이 되게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 시즌에. 저희 교회에서는 뭐 스타크래프트 방 있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아직도 해요? 스타샷을 하더라고요. 할게 없으니까 워낙.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는 저희 워낙 중고등학교 때는 워낙 유명한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튼 게임기가 좀 가장 핫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즘. 맞아요. 게임기 막 동물의 숲? 동물의 숲? 아, 그 닌텐도 게임. 네. 그러니까 이게 왓츠앱이라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쓰는 카톡 같은 거. 저희 회사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우리끼리 이제 놀자 해가지고 막 동물의 숲막 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올리더라고요. 게임 같은 것들을. 근데 동료들이 너무 친해도 문제인 게 이게 밤낮 없이 게임에 대해서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자고 나면은 메시지가 1000통이 쌓여 있어요. 자기들끼리 밤새서 게임하느라 뭐 어디 아일랜드 섬으로 와라 막 이런 것들. 저는 뭐 TV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스에서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 엄청 보다가 한 이틀 전에 게임이 공짜로 풀렸어요, GTA가. 아, 맞아요. 아, GTA가요? 자, 그래, 우리 게임 얘기 그만하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주방 도구를 제일 많이 썼어요. 아, 케이크. 네, 케이크도 그렇고. 아, 그분. 아,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거 아니고. 오늘은 또 김밥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빵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이스트랑 그 스트롱 플라워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다 나가가지고 아, 그런 거 해가지고. 날아주실 건가요? 우리한테도? 네? 이거 봐, 날아줄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요, 나눠드릴게요. 저를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제가 드릴게요. 이거 로또 맞을 확률보다 적지 않나요?